모든 프리미엄의 시작, 시작부터 좋은 집, 안양 한양수자인 리버뷰 55 D타입 유니트를 보시겠습니다. 이곳 55 D타입은 전체 169실 중 34실이 분양되고요. 내부는 침실 2개와 욕실 하나, 거실과 주방으로 구성되고요. 이면 개방형 창호 설계로 더욱 쾌적한 채각을 누리실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매트한 블랙과 화이트 컬러의 매치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공간으로 꾸며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모든 호실에는 또 하나의 서비스 공간인 지하 세대 창고가 제공됩니다. 부피가 크거나 자주 쓰지 않는 물품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쾌적한 수자인 라이프를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55 D타입의 내부를 함께 보실까요? 가장 먼저 보실 곳은 현관입니다. 톤다운된 인테리어로 꾸며져서 그런지 보다 고급스러움이 물씬 풍겨지는데요. 측면에는 여유로운 신발 수납이 가능한 신발장이 있고요. 하부는 띄워져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을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또 내부에는 퀵선반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등산화처럼 오염된 신발이나 젖은 신발을 손쉽게 건조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앞쪽에는 삼연동 중문이 있습니다. 보통 유상 옵션으로 많이 선택하시는 부분인데요. 안양 한양수자인 리버뷰에서는 무려 기본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현관부터 소개해드릴 게 정말 많은데요. 이어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현관과 가까운 곳에는 세탁실과 욕실이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는 직렬로 배치할 수 있는데요. 세탁기와 건조기 역시 삼성 그랑데 제품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세탁공간 맞은편에는 세면대가 있습니다. 세면대 상판은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감돼서 고급스러움도 느껴보실 수 있고요. 하부에는 수납장이 함께 시공돼서 실용성까지 더했습니다. 또 세면대 위치가 현관과도 가까워서 외출 후 손 씻기도 참 좋은 동선인데요. 더불어서 세탁 시 간단한 손빨래 하기에도 참 편리할 것 같습니다. 세면대 옆쪽에 문을 열면 양변기와 샤워부스가 있는 욕실이 있는데요. 세면대와 욕실 공간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바쁜 아침 시간에도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적으로도 고급스러운데 실용성까지 더하니까 참 좋은데요. 이곳은 현관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침실 2입니다. 큼직한 창호가 있어서 채광도 무척 좋은데요. 이곳은 주로 자녀방으로 사용하시는데 자녀방의 붙박이장은 필수잖아요. 보이시나요? 55 D타입에는 침실 2에도 무려 쇼룸형 드레스룸이 제공됩니다.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돼 그런지 보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도 물씬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고급스러운 드레스룸이 기본으로 제공되니까 붙박이장처럼 돌출되어 있지도 않고 인테리어적으로도 정말 훌륭하죠. 안쪽에는 조명형 시스템 선반이 설치되어 있어서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 수납력도 훌륭합니다. 55 D타입의 주방은 많은 분들의 로망이죠. D자 구조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D자 구조는 편리한 동선 이동과 넉넉한 수납 공간, 그리고 인테리어적으로도 훌륭해서 정말 인기가 많은 구조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공간인데요. 자, 그리고 이 특별한 구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마 트렌디한 인테리어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바로 알아차리셨을 것 같은데요. 리빙 다이닝 키친, 바로 ADK 구조라는 점입니다. 거실과 주방이 구분돼 있지만 마치 한 공간에 있는 것 같은 개방형 구조인데요. 가족 구성원이 각각 거실과 주방에 있어도 누구 하나 고립되지 않고 소통하며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굉장히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안쪽으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주방에는 주방장이 있어서 쾌적한 환기가 가능하고요. 주방의 벽과 상판은 세련되고 튼튼한 세라믹 타일로 마감됩니다. 주방의 편의를 높일 다양한 가전도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쿡탑은 인덕션과 하이라이트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3구 하이브리드 쿡탑이 설치되고요. 독립형 후드와 전기오븐, 그리고 빌트인으로 시공되는 냉장고와 냉동고는 LG 오브제 제품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정말 완벽하네요. 또 주방과 가까운 곳에는 팬트리가 있습니다. 팬트리에는 다양한 일상용품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데요. 주방과도 가까워서 주방 식재료나 각종 용품을 보관하기에도 참 좋습니다.
이어서 거실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바로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이 개방감, 55D타입의 거실은 전용 면적 55타입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탁 트인 개방감이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이면 창호 덕분입니다. 이면 창호를 통해 쏟아지는 햇살과 쾌적한 공기가 화면을 통해 느껴지시나요? 더불어서 거실에는 2.4m의 높은 천장고와 한 뼘 더 높인 우물 천장까지 더해져서 더욱 극대화된 개방감과 공간감을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간의 완성은 조명이잖아요. 그래서 거실의 우물 천장에는 감각적인 분위기를 더해드릴 3면 간접 조명을 기본으로 시공해드립니다. 또 거실 벽면의 아트월 역시 대형 포세린 타일이 무상으로 시공돼서 공간의 품격을 높여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호텔 같은 편안함이 느껴지는 침실 1입니다. 침실 1은 대형 사이즈의 침대도 여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침실 1에도 역시 한양 수제인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멋진 쇼룸형 드레스룸인데요. 드레스룸에 시공되는 고급스러운 슬라이딩 도어와 조명형 시스템 선반을 조건 없이 무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데요? 지금까지 안양 한양수자인 리버뷰 55D타입 유니트였습니다. 유니트를 둘러본 저의 한 줄평은 시원한 개방감과 알찬 수납의 극대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침실 2까지 드레스룸이 제공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게다가 거실과 주방의 트렌디한 구조까지 더해져서 정말 제 마음에 쏙 들었던 유니트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곳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